안녕하세요, 러브의 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갈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손글씨를 이용해서 책갈피를 만들었는데 종이는 수채 종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드는 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이들하고 수업하실 때도 좋고요. 집에서 만들면은 독서하는 습관 들일 때 아이들이 예쁜 책갈피가 있으면 책에 훨씬 더 친근함 가겠죠. 그래서 오늘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재료는요, 저는 지금 수채 종이를 크기에 맞게 잘랐습니다. 좀 크게 자르셔도 되고 작게 자르셔도 되는데, 매직이나 붓펜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마카펜 준비했고요. 거기다 파스텔 준비했습니다. 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채 종이 잘라놓은 종이에다 위에 파공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고리를 끼울 거예요. 그래서 파스텔을 바를 때는요, 손으로 바르면 손에 묻어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스텔 화장지 있죠. 화장지 끝쪽에다 내가 원하는 색을 파스텔을 살짝 발라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 색을 입히시면 아주 깨끗하고 그라데이션도 예쁘게 산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하시고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초록색.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파스텔로 색감 주시고요. 글씨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검정으로 써볼게요. 저는 지금 여기 독서하기 좋은 날 느낌이 좋으네요. 그래서 독서하기 좋은 날로 할게요. 독서하기 좋은 날에는 독서에다 포인트를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독서는 글씨를 좀 큼직하게 쓰시면 좋고요. 좀 눈에 띄는 색을 이용하셔도 돼요. 이번에는 저는 주황색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굵은 펜 쪽으로요. 이번에는 써보겠습니다. 독서 썼고요. 하기 좋은 날. 하기 좋은 날은 작은 펜 쪽으로 할게요. 글씨 이렇게 썼네요. 그럼 독서가 색을 주황으로 했지만 좀 포인트가 살짝 부족하죠. 그럴 때는요, 입체로 색을 입히시면 돼요. 검정 펜 쪽으로 해서 오른쪽과 아래쪽을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씨가 완성이 되었고요. 좋은 날도 포인트를 좀 주면 좋겠죠. 그래서 좋은 날에도 해서 느낌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서 책갈피 글씨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다 고리를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실. 이렇게 해서 책갈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코팅을 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그대로 사용해도 이 수채 종이 좀 두꺼운 거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하시기 너무 좋아요. 다양하게 놔두셨다. 책 독서도 하고 책갈피도 예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쁜 손글씨를 이용해서 책갈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러브의 정이었습니다.